여러분, 백발백중의 백송이 하사입니다. 네, 오늘이 드디어 힘내라 아미 이벤트의 결과 발표를 하는 날인데요. 무더운 여름 속에 고생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1차로 10분 먼저 선정해보았는데요. 그 10분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요, 수도 기계와 보병사단 기도원대대의 콜라마니아님이십니다. 얼마 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유격훈련과 40km 행군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고생한 대대 전우들을 위해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25 보병사단의 파평산대대 골든바이올렛 최승준님이십니다. 소대장님께서 신청해주셨는데요. 무더운 여름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대 용사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7군단 강습대대 출신 예비역인 마스터피스님이십니다. 무더운 여름 고생하고 있는 후임들과 부대 장병들을 위해서 신청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28사단의 남자친구를 둔 지윤노님이십니다. 아! 지난번 치킨 방문 이벤트에서 최종 10인에 들었었는데 아쉽게 선정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응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7사단 수색대대의 아드님을 둔 김창진님이십니다.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을 통해서 아드님이 아버님께서 30년 전에 근무하셨던 부대에 지금 복무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들과 후배들에게 응원해주기 위해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3포병여단의 활용대대 김현민님이십니다. 얼마 전 화재 현장에서 80대 할머니와 50대 남성을 안전하게 구조한 믿음의 주인공이시네요. 부대 용사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육군의장대대의 박종인님이십니다. 군악대의 절절한 소리가 마음을 울릴 수 있게, 양악대의 우렁찬 소리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게, 의장대의 포효가 온 천하에 들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벤트를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3사단 635 포병대대의 백승은님이십니다. 3사단 635 포병대대는요, 백승은님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주셨네요.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사단 기동대대의 이주승님이십니다. 최근 청주 실종 여중생 수색작전을 위해 고생한 부대원들을 위해서 신청해주셨다고 하네요. 무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1사단의 마루대대 주시연님이십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6주 동안 야외에서 수경하면서 훈련 중이라고 하는데요. 마루대대원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푸드트럭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입니다. 그럼 백발백중 팀이 푸드트럭과 함께 갈 그 단 한 곳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뽑아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어떤 부대가 선정될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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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았습니다. 과연 어떤 부대일까요? 수도 기계와 보병사단 기도원대대 콜라마니아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쉽게도 당첨되지 못하신 9분에게는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고생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육군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